예. 자, 첫 번째 코너죠. 글로벌 브리핑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본격적인 얘기하기 앞서서 저희 같은 이제 연구진 같은 경우는 페이퍼워크를 할 때 그 페이퍼의 이슈를 아주 단기를 잡을 수는 저희는 없습니다. 한번 페이퍼 작업을 하고 나면요. 그 페이퍼의 함의가 그래도 적어도 뭐 3개월 또는 1년 또는 뭐 6개월 이상 살아남아야지만 저희는 그 페이퍼 작업에 인풋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누구보다도 제가 출연하지 않을 때도 3프로TV를 애청할 때 저는 이런 업무적인 특성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사실 글로벌 브리핑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글로벌 브리핑을 책임져 주실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박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급친해지려고 노력 중인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아셨겠네요. 자, 오늘도 글로벌 브리핑 한번 시작해 주시죠. 예, 일단 금일 시장 중국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금일 중국 시장은 CPI하고 PPI 같은 경제지표가 이제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한 영향에다가 최근에 좀 여러 악재성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좀 겹쳐지면서 본토 증시 기준으로 좀 약세 마감을 좀 했습니다. 지수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해 종합은 -1.12, 심천 성분이-1.18. 좀 하락폭이 약간 있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하고는 약간은 다른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이 움직임이 지속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금일 중국의 CPI하고 PPI가 발표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PPI의 경우는 시장 전망치는 소폭 상회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10개월 연속 마이너스권이 유지됐다는 부분 하고요. 근데 CPI가 마이너스 한 0.05%로 11년 만에 좀 마이너스가 기록이 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의 빌미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무역이라기보단 미중 갈등이 좀 다시 격화되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재무부가 지난 7일 전인대 상무위원들 뭐 14명인가요? 네. 그 뭐 제재한다고 이제 발표를 좀 했고요. 이제 항의 조치로 중국에서 지난 7월 이후에 미국의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5개월 만에 다시 좀 일어난 이벤트고 또한 미국이 대만의 무기 수출도 승인을 또 추가로 했고요. 거기다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련된 중국의 무역회사와 선박회사 등을 상대로 좀 제재를 하는 모습이 최근에 한 이틀 사이에 계속 연달아서 나타난 거거든요. 결코 트럼프 대통령 그냥 안 가더라고요. 그냥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예. 좀 예상하는 상황에서 뭐 이런 식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네. 나타나고 있고 근데 만약에 바이든 이제 당선인 대통령으로 등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들은 중국 증시에 조금의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오늘은 거슈칭 중국 은보감회 주석이 중국의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독점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좀 강조를 해서 이제 향후 개인정보법, 정보보호법이란 거를 새로이 만들어서 네. 이제 핀테크나 앱 등이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취득 문제에 대해서 규범화 작업에 나설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이벤트가 다 좀 겹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훼손이 되면서 상해와 심천 대부분의 섹터가 사실은 좀 하락 마감을 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완전한 악재로만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가지표인 CPI하고 PPI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일단 CPI는 사실 저희가 2019년 이 연말 수준을 좀 복기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디플레 우려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중국이 그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사육도 수가 굉장히 급감하면서 예.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너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거지. 실제 얘네가 뭐 디플레 우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PPI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 연속 마이너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좋지 않은 시그널이면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 마이너스 폭이 점차 이제 줄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 이제 21년 1분기 중에는 플러스로 좀 돌아설 걸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PPI 그래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유가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지표들이 2019년 당시 지금보다 대략 한 10불 정도 높았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저효과의 영향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낮은 물가지수의 영향은 중국의 통화나 재정정책의 급격한 뭐 네. 긴축이라든가의 전환이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 내부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금일 중국의 유동성 지표도 발표가 좀 됐습니다. 이제 M2 통화 공급이 한 10.7%로 시장 전망치 한 10.5% 상승을 소폭 상회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은행 간 대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사회융자총액도 2.13조 위안으로 시장 전망치 2.075조 위안을 좀 상회하면서 사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중 관련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좀 드리자고 하면 네. 이 부분은 사실 단기 이슈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풀어질 거라는 기대도 바이든 당선인의 전에 어떤 이제 발언에 의해서 네. 이것도 크게 변화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시장에서도 단기 이슈로 이것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는 시그널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일 좀 특이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사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거나 이런 격화된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위안화 환율은 항상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강세 움직임 때문에 재차 강세로 며칠 뒤에 돌아서긴 했는데 오늘은 장중 내내 사실 강세폭이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뭐 장 끝나고 지금 소폭 다시 약세 전환하긴 했는데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봐야 되는 이슈로서 뭐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조금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단기 변동성을 막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은 네. 이제는 좀 아닌 걸로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제 중국이 지난 반독점법 이후부터 좀 이런 빅테크 기업들 소위 이 기업들에 대한 좀 불편한 언사들을 좀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좋게 해석하기는 조금은 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노이즈가 사실 끼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만한 어떤 다른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측면에서 이 같은 지표나 지정학, 뭐 규제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대략 한 39억 위안 정도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슈였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전달해 주신 소식은요? 예. 예. 유럽 시장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는 22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다음 날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앞두고 네. 있는 기대감에 일단 상승 출발을 했는데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독일의 닥스 지수가 지금 플러스 0.88로 유럽의 지수 대비해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왜 이렇게 독일이 셀까라고 잠깐 고민을 해보니까 네. 금일 일본에서 예. 그 핵심 기계 수주하고 공작 예. 기계 수주 그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 기계 수주는 전년 대비 플러스 2.8%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가 마이너스 11.2였어요. 굉장히 편차가 크네요. 예, 굉장하게 크게 상회를 한 좀 예.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이벤트였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지난달 12.7%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전년 대비. 근데 지금 플러스 1.1%로 급격하게 개선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핵심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월 정도의 기업들의 투자 현황 같은 것을 좀 보조지표로 활용할 때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작기계 수주도 전년 대비 플러스 8%로 발표되며 전월 마이너스 6% 대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마 이 3프로TV 방송 많이들 보시니까 네. 이은택 의원 나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글로벌리 생산하고 소비 사이클에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투자 사이클에서의 좀 반등이지 않겠냐.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표에서 개선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백신 이벤트 나온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실은 캐펙스 투자나 일종의 R&D 투자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투자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네. 보면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을 만한 지표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의 이벤트 중에서는 좀 네.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나타나면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사실은 일본하고 비슷하게 이런 기계, 장비 이런 류의 좀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소식도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노딜 가능성은 좀 더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 협상 담당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식의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영국이 전일 내부시장법 조항을 일부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아일랜드 국경관리 관련해서 EU와 합의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런 당국자들의 이제 코멘트 대비해서는 좀 미묘하게 부딪혔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분명 노이즈는 있지만 저는 협상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유럽의 지표를 말씀드리면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일일 확진 추세가 좀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일일 확진자 오늘도 전일 기준 1.8만 명 정도 나왔고 사망자가 또 622명으로 예. 최다치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독일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은 좀 아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이 당장 내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22로서는 네.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추가 완화 대책의 여부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부분은 예. 최근에 달러 약세, 반대로 보면 이제 유로와 강세에 대해서 22에서 환율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관련돼서도 이제 말씀을 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지수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가 마이너스 한 0.09%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나 S&P 500은 0.25, 0.13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일에 미국 지수가 추가 부양책 합의 가능성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이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한 상황이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중 최고치를 새로이 좀 썼던 상황인데 뭐 일단은 장이 열려 봐야 알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이벤트가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필라델피아 우편 투표가에 대해서 무효 여부를 내달라고 공화당에서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기대 원래 이제 주법원이나 네. 이런 거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았고 네. 뒤집어진 다음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의 동의로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뭐 대선 불복에 대한 가능성은 애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일말에 남았던 가능성 자체가 거의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의 심화와 고용 지표가 최근에 부진한 것들 그리고 캐리스 액트가 종료를 이제 연말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뷰는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직까지 주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 19 면책 특권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의 원내대표 사이에 아직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견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추가 협상이 있으니까 맥코넬 원내대표가 주 지방 정부의 지원과 면책 특권을 빼고서 일단은 급한 불을 좀 끄자라는 식의 제안을 또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과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미국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전일 기준 20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도 독일처럼 사망자가 2,960명으로 다시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갈아치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저도 약간 당분간은 네.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양책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네. 락다운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 경로가 이제 쉽지 않고 국민들도 이제 바라볼 때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종료되는 이제 캐릭스 액트 내용도 제가 좀 다시 좀 살펴봤어요. 좋은 네. 자료가 있어서 이제 그걸 봤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실업수당 관련 지원책을 보면 이제 대상자로 확대하는 부분을 PUA 지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 이 실업수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들을 PEUC라고 하는 이제 지원책의 이름으로 좀 불리고 있는데 이게 종료일이 12월 26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PUA와 PEUC가 종료가 되면 21년 1분기에 가계소득이 최대 390억 달러 감소가 전망된다고 하고요. 그게 감소가 되게 되면 1분기 성장률을 1.2%가량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한 상황입니다. 금액이 좀 크고요. 굉장히 크네요. 예. 두 번째는 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큰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12월 31일에 예. 이제 주택지원 관련돼서 지원책이 종료가 됩니다. 어떤 네. 내용이냐면 모기지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조치 등의 내용이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강제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 있다라는 거죠. 아. 이제 모기지 못 갚으면 이제 재산을 압류를 하던가 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모기지 대출의 상환 유예 비중이 네. 11월 15일 기준이긴 하지만 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모기지 대출의 이자를 유예 받고 있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명수로 따지면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숫자가 꽤 되네. 네,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인구조사국의 서베이에 따르면 다음 달에 모기지와 렌트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내가 이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응답한 비중, 그러니까 좀 불투명하다. 예. 내가 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세입자들은 30%가 내가 렌트비를 못 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집주인, 이제 은행에다가 이자를 납부하는 네네. 집주인분들도 12%가 내가 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이 부양책이 통과되어야 되는 요소의 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금은 이제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로 보면 최근에 플러스 한 1.9%대가 약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도 아직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면서 가치 증시의 상승과 네. 좋은 호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포지션은 뭐냐면 예. 이 같은 이벤트가 오히려 실현이 됐을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팔랐고 네.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증시가 어느 정도 이런 이벤트들을 선반영 하기는 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확정이 되면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부분 정도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뭘 조심해야 되냐고 하면 최근에 사실 이 스펙 관련 상장주들이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선반영된 게 꽤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할 거는 부분적으로 해라.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아무래도 좀 상장하는 종목 중에 좀 기대치가 네. 높은 종목이 있어서 당사의 코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이 도어데시라는 종목이 금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뭔지 모르는데. 뭐, 예, 도어데시가 뭐냐면 네. 근데 딱 업종을 들으시면 딱 아실 거예요. 어떤 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치면 배달의 민족. 아. 네, 미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예. 예. 네, 중국의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유사한 업종인데 당사에서 이제 이 도어데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의 음식 배달 시장이 21년에도 고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고 쳐도 전체 YY로 한 55% 정도 우와.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동사는 음식 배달뿐 아니라 배달 대행 수요 증가 예. 및 온라인 음식료품 등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넓히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품목 증가도 되고요. 배달 단가도 상승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수혜가 좀 전망이 된다. 그리고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로컬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뜻한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최근에 이 음식 배달 시장도 경쟁이 좀 낮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네.
주요한 회사였던 이제 포스트메이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우버가 인수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경쟁자가 좀 줄어든 환경.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될 법이 하나 있어요. AB2149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법안이냐면 음식점에 동의가 없으면 음식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가능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맹점을 막 늘리기가 과거 대비해선 제한이 생기네요. 네,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업사이드를 동사한테도 조금은 이제 제약이 생기는 거니까 네.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도어대 씨가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략 한 39만 네. 가맹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위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자기를 추격하려고 하는 경쟁자 대비해서 사실 나쁘지 않은 그림. 그렇네요. 네. 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금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시겠지만 IPO 공모가 상단을 돌파를 해서 103달러인가요? 102달러인가 수준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PSR 기준으로 한 6.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PSR 요즘에 PSR로 너무 많이 해서 PSR이 굉장히 이제 가볍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밸류가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긴 했다. 전에 원래 95달러 정도 수준의 공모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도어디쉬라는 회사는 솔직히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아, 예. 네, 앞으로 아 미국의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주목하면서 좀 관찰하면 좋겠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도 우리 제가 요즘 급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을 통해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